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5분 특강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폐업 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입니다. 폐업 신고는요,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날을 기재해서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1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폐업 시에 잔존 재화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잔존 재화는 이 영업을 하면서 매입을 했던 재고 재화나 유형 자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 자산이나 유형 자산은 매입 당시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항목이기 때문에 폐업 시에는 과세표준에 산입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폐업일 이후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수 없는데요. 폐업 시점에 아직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 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이 임대용 상가를 공급가액 10억 원에 아래와 같이 매각하였는데요. 이 잔금이 12월이고 중도금이 6월 15일입니다. 근데 6월 30일에 성급하게 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폐업 신고를 한 뒤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잔금의 공급 시기는 이 폐업 신고일인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급 조건부의 경우 이렇게 각 대가를 받는 때가 공급 시기이지만 6월 잔금의 경우에는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폐업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폐업을 하면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발행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정 사항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 매출자 입장에서 계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이제 매입자가 폐업을 해가지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 기간의 총 매출세액에서 이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입자 입장에서 이제 이미 공제를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관련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매출자가 폐업을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였습니다.